듣기만 해도 주제가 심각하지. 불공정의 어? 착취요? 아, 우리 누나가요? 착취라니 자기야, 그게 무슨 소리야? 아, 조금 이따 얘기해. 자꾸 자기 그럴 거야? 말 나온 김에 등골 휘게이라는 나는 3이고 왜 갑이 7이야? 영특한 동생, 동생이 한번 말해봐. 되게 조용하네. 뭐하냐? 아, 뭐야, 형이야? 왜, 나면 안 되냐? 에이, 형은 한류스타라며. 한류스타가 왜 이렇게 한가하냐? 바쁜 와중에도 들려주는 걸 고마워해라. 근데 갑자기 열심이다? 내가 차나라한테 보여줄 게 있거든. 동생이라고 하나 있는 게 아침부터 도발이나 날리고 공부? 그까짓 거 나도 하면 돼. 내가 보여준다. 기다려라, 차나라. 형, 나 공부해야 되니까 혼자 놀아. 글쎄, 다 좋은데 공부로 까불이한테 모욕감 주는 게 쉽겠냐? 그치. 아, 그건 그래. 적을 알아야 승리하는 법이랬다. 까불이한테 이기려면 까불이가 약한 분야로 공략해야지. 어, 그래. 걔가 약한 게 뭐가 있지? 왜 그래? 아, 걔가 못하는 게 없잖아. 아니, 있는데. 진짜? 뭔데? 누나. 아유, 뭐래. 아니, 그러니까 꼭 그렇게 뭐 하겠다는 게 아니라. 그 뭐냐. 그래, 그 형식상. 뻥치지 마. 왕모님이 디자인부터 제작까지 다 하시잖아. 손수 하나하나 하려면 얼마나 힘드시겠어. 그리고 우리가 사정 모르는 것도 아니고. 내 말이, 너 그러다가 천벌 받아. 아니 진짜. 아, 그게 아니라니까. 이렇게 사람을 코너로 몰고 그래. 민망하게. 나는 누나가 3이고 왕모님이 7인 것 같은데. 그리고 내가 아는 누나는 그럴 것 같아. 그렇지 누나? 3, 7? 응. 7, 3. 아, 그래,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. 내가 돈 줄 때 그냥 서프라이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모래가 그냥 막 삼통을 막 그냥 확 깨놓네. 그렇지? 역시 우리 누나야. 만담은 직구석 들어가서 하고 빨리 내 돈부터 내놔. 자, 여기 있어. 너 인사도 안 하고 나가! 95만원이나 남아. 오! 내가 이놈의 집구석을 당장 탈출해야지. 아프리카로 당장 떠나. 아니야, 근데 그동안 내가 죽을둥 살둥 일만 했는데 이런 나한테 무슨 작은 보상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? 내가 번 돈 다 쓰고 떠날 거야. 10원짜리 한 장 남김없이 다. 피자야, 피자. 피자, 피자 맛있어요. 매번 이렇게 같이 시식해 주셔서 감사해요. 어머, 어머, 무슨 감사까지. 다 같은 식구인데. 혜주 선배 일이 내일이고, 아니, 우리 일이고. 우리 일이 선배 일이고. 그치, 선배? 야, 야, 다들 먹자. 야, 이거 아주 보기만 해도 향기롭네. 이게 그 선녀 씨가 아이디어 낸 꽃피자? 완전 맛있겠어, 이거. 봐봐. 치아 씨가 어제 진짜 수고 많았거든요. 아이, 뭐 저도 재밌었어요. 다음에 또 필요하면 전화 콜. 야. 어때? 잘 너무 맛있다. 맛있다. 선배. 아. 난 됐어. 아, 왜 저? 아, 나 손 씻었어, 선배. 아니, 아, 입맛이 없어서 그래. 맛있으나 많이 먹어. 나 뭐 잘못했니? 잘못했어? 조금이야. 그러니까 왜 던져 이거 맛있거든. 자세 줘. 정신 차려.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? 설령 선녀 씨랑 금 매니저가 서로 좋아한다고 쳐. 그래도 잘못된 거 하나도 없어. 왜 네가 서운해하는 거지? 왜 네가 신경 쓰는 거냐고. 왜? 야, 이거 어떻게 안 질리냐 이렇게? 응? 되게 담백하죠. 이거는 왜 내가 준 거 아니야? 엄마. 알았어. 잠깐 처먹을게.